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예, 오늘도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면서 힘차게 오늘 수익 본 내역들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화 금속 오늘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종목들 모헨즈 요거는 이제 그 한 분만 가지고 계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 전에 다 매도를 했는데 한 분이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오늘 전량 매도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수익률은 32% 정도 되고요. 절반은 팔고 남은 물량은 판 거기 때문에 아마 모헨즈에서만 거의 200 가까이 먹었을 겁니다. 이분 아마 30% 매도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도를 분할해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로 모헨즈는 끝! 네, 정말 끝! 그리고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요거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매도 타점을 좀 더 제가 치밀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비중이 들어간 다른 종목이 상승이 크게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내 종목은 무조건 갈 거다. 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이것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입니다. 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한국, 아, 요거는 한국 아닙니다. 이거 아시아 종묘예요. 아시아 종묘는, 이분 좀 금액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료 관련주 중에서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소량만 매도한 겁니다. 소량이 1,284만원이라는 거 기억하고 계세요. 원래 물려있던 거를 제가 수익권으로 만든 겁니다. 원래 맨 처음에는 이분이, 야, 처음엔 7,800원에 물려 있었네. 예, 그거를 제가 수익권으로 만든 겁니다. 알고 계세요. 자, 이것도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이고요. SD생명과학 이것도 제 주력 종목입니다. 옛날에 무슨 베이빙용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거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SD생명과학도 오늘 수익권으로 정리하고 나왔고요. 아, 정리 안담 일부분 팔았습니다. 절반만 팔았어요. 자, 한국 테크놀로지 그룹 이것도 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SE생명공학. 예, 그래서 제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세네 종목인가요? 예, 수익권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은 비츠로테크에 대해서 이거 우리 회원님께서 비츠로테크 단타로 어떻냐 물어주셨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딱 봤을 때 저는 단타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타로 하면 손절을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이 좀 끝났다 바로 다시 상승이 안 나온다 이런 손절을 잡거든요. 근데 그 손절 한 방에 앞에 번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타가 아니라 안정적인 종목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것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비중을 실을 수가 있잖아요. 단타는 내가 비중을 실어도 예를 들면 뭐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무슨 뭐 수급이나 이런 게 갑자기 어느 순간 꼬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신분제약 같은 경우가 여기 분봉상에서 보면요. 이제 얼마 전에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거든요. 지금 1분봉입니다. 1분봉. 제가 1분봉으로 바꿨어요. 근데 보면은 1분, 2분, 3분. 3분 만에 하한가를 말아버렸거든요. 이거는 탈출 못합니다. 예, 손절을 못 잡아요. 여기 뭐 3분봉으로 보면은 예, 캔들 2개, 5분봉으로 보면 캔들 하나입니다. 예, 이거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예, 그 손절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로 한 방에 그냥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츠로테크 같이 이것도 내가 단타를 치면은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손절을 이것도 확실하게 잡아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비츠로테크가 뭐 점상이라면 점상으로 갖고 이런 게 좋은데 여기 사이에 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갭을 얘가 메꾸려고 내려올 수도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게 저는 비춰집니다. 여기 보시면 5분봉이거든요. 5분봉 차트에서 보면은 지금 지지 라인이 한 만 원에서 예, 만 원 정도 생각이 되네요. 만 원. 예, 그래서 이 만 원대를 얘가 이탈이 나오면 여기도 갭으로 떴거든요. 이거 점상인가? 점상인지 한번 볼게요. 점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점상은 아니었네요. 보니까 점상은 아니었네. 그 여기도 미끄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눌림목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눌림목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반등이 나오면 괜찮은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손절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츠로테크 같은 이렇게 급등이 이미 나온 종목들은 반타 자리로 잡기에는 좋겠죠. 말 그대로 그냥 눌림목 자리를 잡거나 돌파 자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얘는 눌림목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눌림목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이 저는 반대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재료가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단기가열 종목으로 또 지정 예고도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이거?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7월 31일날 지정 예고일이네요.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 다음 거래일이니까 8월달부터네요. 7월 31일까지는 괜찮고 또 이제 단기가열 종목이 되면은 또 뭐 그 종목의 급등락이 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얘는 잠시만요. 여기 보면 고체 연료 사용 해제, 하나우, 비츠로테크 등 이틀째 강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체 연료 사용 해제 요거 관련이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비츠로테크 고체 연료 관련주 주목의 장 초반 급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미 요것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미 추세 그 재료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부터는 하락세에서 기술적 반등을 단타로 먹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나 저는 내려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재료도 다 나왔고 상한가도 두 방에 한 방 더 큰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미 좀 털고 이제 나갈 준비를 슬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얘가 오늘 양봉으로 끝났어야 했는데 일단 음봉이고 분봉상에도 이렇다 할 반등 없이 오늘 장 시작해서 빠지기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는 앞으로는 기술적 반등 정도만 향후에 나올 것 같다. 그럼 그 기술적 반등 자리를 내가 단타 수익률을 먹고 나올 자리로 정할지 말지는 우리 물어보신 회원님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종목을 일단 공략을 못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리하는 회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예,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밑에 쭉 내리면 되게 우량한 종목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예전에 비츠로시스인가 무슨 로켓 발사한다고 이제 그지 같은 그런 뭐 종목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다른 종목입니다. 유통 비율도 참 좋고 그리고 기업 계열을 잠깐 볼게요. 비츠로 넥스테, 비츠로 메이테, 비츠로 EM. 예, 옛날 비츠로시스랑 다른 회사네. 비츠로시스 아직 있네요. 야, 역시 거래정지죠? 이게 내 로켓 발사한다고 나댔던 종목입니다. 완전 끝장 절단난 종목인데 얘랑 헷갈리면 안됩니다. 예, 비츠로테크랑 다른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타자리는 일단 내일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시 50분에 일단 장전 시간에 예, 보고 판단 한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제 하락으로 시작할지 아니면 하락으로 시작하지만 8시 58분에 갑자기 이렇게 다시 그 매수매도 물량이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때 얘는 공략을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판단하세요. 일단 저는 단타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타 자리는 기술적 반등 자리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만원 아니면 9,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단타를 칠 건지 이건 우리 회원님께서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왜냐 단타 자체는 리딩이 되게 어려워요. 실시간으로 일단 그 회원하고 내가 완전 일체형이 돼가지고 매도 사인 내리면 바로 대응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손절도 바로 돼야 되고 손절을 안 잡고 단타를 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비츠로테크 분석을 드렸고요. 고체 연료가 그겁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는 없지만 그 고체 연료를 통해서 그 운석이 부딪히는 정도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석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 초토화 되죠. 그것처럼 핵무기에 버금가는 핵은 아니지만 예, 그런 무기를 만드는 예, 그런 재료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재료로 얘가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온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좋은 종목인데 이미 추세가 나와버려가지고 얘는 신규 매수는 단타 자리밖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내가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어떤 종목이든 사실 단타 자리는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비트루테크 분석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